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노인들은 추억을 먹고 사시고요. 젊은이들은 꿈을 먹고 산다는데요. 네. 갑자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다가 보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추억을 회상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이 태반이나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문제도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어르신 세대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쟁 겪으셨고 네. 또 산업 일으켜서 나라를 일으키셨는데 그만한 대접을 받고 계시지는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른들 공경하자는 얘기 예전에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요즘은 네. 굉장히 이기적인 세대가 네. 돼버려서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은 일제 압박기와 6.25 동란과 또 민주화의 그 투쟁의 과정들 속에서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이만큼 일으켜 세우신 어르신들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좀 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행복한 공간을 마련해 주신 분을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모셨습니다. 네. 어르신들에게 추억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실버 영화관을 만든 분이 계신데요. 네. 지금은 어르신들의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헐리우드 클래식 김은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예전에 인천에 외할머니 카페가 있더만요. 나는 실버 영화관 그러면 할머니가 대표일 것 같은데. 너무 젊은 웬 아가씨가 오셨어요. 아마 또 이제 제가 젊으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네.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 또 할머니, 할아버님들에 대해서 네. 좀 너무 지나친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네. 것 같은데 네. 저로 인해서 조금 위안받으시고 네. 좀 아,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또 우리에게 좋은 의기를 주는구나 네. 이제 그렇게 좀 사회가 변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하고 싶었어요. 네. 외할머니 카페 어르신들 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데 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공간을 마련해 놓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럴게요. 그런데 걱정은 네. 그 뭐 장사가 좀 되세요? 이미 장사를 하려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뭐 장사라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 100명, 150명에서 시작을 했지만 하루에? 예예. 네. 하루에 100명, 150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 900에서 1000명이 오시는 오. 그래서 극장에 일주일에 한 10번 이상은 매진을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예, 그러한 정말 특이한 극장이 되었죠. 그렇군요. 요즘에 극장이 좌석 이 매진을 한다고요? 네, 저희는 평일에도 풀 매진을 합니다. 오, 평일에 정말 극장에 네. 사람이 없거든요. 네. 돈 좀 버시겠네요. 2,000원씩 받기 때문에 매진을 해도 한 150에서 200만 원? 저희가 월세가 한 1,800만 원 나가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하지만 감사한 것은 처음에 150명에서 200명이 왔었을 때와 또 지금의 때와는 당연히 그 고통의 무게나 아니면 저희가 짊어져야 될 무게들이 좀 더 가벼워졌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있는데 더 감사하면서 가면 또 다른 밝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김은주 대표님이 어르신들 사랑하니까 어르신들이 또 김은주 대표님 사랑해서 이렇게 많이 몰려오시면 네,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많이 오시면 경영적인 부담도 좀 덜어지겠지만 아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구나 그 마음에 더 행복해지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바라보는 것이 참 달라집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간혹가다 저도 이제 좀 힘드실 때도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오시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오늘 영화 최고였어 이렇게 얘기를 꼭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상당히 표현에 낯서신데 그렇게 와서 제가 화장실 갈 때도 기다리고 저한테 그 얘기 꼭 해주시고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김 대표 시대 때 이런 영화도 없었는데 이 영화를 선택을 했냐. 그
그리고 예전에 봤었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다. 아. 이제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딱 해주시면 옆에 분들도 막 따라서 해주시고 또 어떤 날은 막 박수가 막 매 막 기립박수 비슷하게 그 장을 꽉 메우면 되게 민망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이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계속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영화관이 아니네요. 네. 거기는 노인복지관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계신 듯한 느낌도 드는데 원래 영화 일을 쪽을 하셨었어요? 예, 90년대부터 영화 쪽에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저는 좀 다른 극장의 길을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 한 번도 안 했던 실버 영화관이 아닌 시사회 전용관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했던. 근데 저희 극장이 한 스카라 극장도 제가 운영을 했었고요. 또 지금 이제 다 없어진 극장들이지만 화양 극장도 제가 운영을 했었는데 다 700석 이상의 극장이었거든요. 그렇게 큰 극장은 시사회 때 가장 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제가 최초로 시사회 전용관을 만들었었죠. 그때는 좀 돈을 벌었던 것 같은데 그때 벌었던 것들을 지금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지금 실버 영화에서 다 쓰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벌 수 있었던 것도 다 예비된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나마 잡힐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신 게 감사하죠. 잡힐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게 된 게 감사하다. 정말 사연이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 영화 사업을 잘 하시다가 네. 최초로 실버 영화관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희한하게도 젊은데 저한테는 그게 이제 하나의 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예전의 극장들이 저한테 자꾸 들어와요. 요즘 뭐 새로운 극장들이 아니라서 저도 이제 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종로에 있는 실버 영화관, 지금 종로의 허리드 극장이었죠. 허리드 극장이 저한테 또 제안이 들어와서 운영해보지 않겠느냐. 네가 옛날 극장들을 아주 잘 살린다고 하는데 이런 소문들을 좀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연이 됐고요. 이제 허리드 극장에 딱 와서 시장 조사를 좀 해봤는데 여기는 좀 다른 극장과 다르더라고요. 700석짜리 큰 와이드, 그 큰 극장도 아니고 일단 300석이지만 지금 극장에 비해서는 큰 부분인데 시사회를 하기에는 좀 적고 근데 이곳은 종로에서 좀 젊은 사람들 비율보다는 어르신들이 좀 많고 또 인사동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오가는 곳이라서 이곳에서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도 좋을 것 같다. 왜 굳이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극장만 있나. 어르신들을 위한 극장을 만들자라고 처음에 시작을 해보자고 이제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르신들을 위한 극장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가격을 줄이자 해서 저희가 가격을 2,000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근데 어르신들이 요즘 영화들을 왜 싫어하나 이제 설문도 해보고 같이 여쭤봤는데 대부분 하신 얘기들이 그 얘기예요. 지금 만들어진 영화들은 감독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고 만들잖아요. 어르신들을 보고 안 만들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어르신들이 보기엔 힘들죠. 화면 저기도 빠르고 어르신들은 좀 진정성 있는 내용이 중요한 스토리가 중요하신 그런 세대들인데 요즘은 화면, 스티박트 뭐 어떤 CG 뭐 그래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극장에 가셔서 즐길 수 있는 영화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극장에 가면 좀 주무시다 오시기도 하시고 또 게다가 젊은 사람들이 옆에서 애정 표현 같은 걸 하면 예전에는 막 화도 좀 내시고 그래. 뭐 하는 거냐 이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시대가 그렇죠. 또 못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사회가 자꾸만 좀 이렇게 소통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어떤 것일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저희 극장에 오시면 이렇게 보고 싶은 영화들을 이제 통에다 넣는 함도 있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과거의 40년대에서 50년대, 60년대 그리고 그 사랑의 스토리나 뭐 눈물 없이는 못 보는 전쟁이 있어도 꼭 거기 안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선한 끝은 있다 뭐 그런 아주 명제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상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시 그 영화를 봤었을 때 얘기를 하시는데 눈과 귀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김 대표 나는 이 영화를 봤는데 그때 우리는 단체 관람이었어. 우리 지금 내 와이프가 여기서 이 영화로 나랑 결혼을 했어. 그런 식으로 그 영화랑 그 영화를 눈과 귀로 보는 게 아니라 당시의 스토리랑 자신의 삶의 스토리까지 예, 그 스토리에서 마음으로 거쳐서. 보시기 때문에 훨씬 재밌으신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렇겠죠. 그 영화를 보신 영화를 다시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영화 예전에는 바빠서 살기 바빠서 예. 못 보신 영화들, 놓친 영화들 보시는 재미도 있으시겠어요. 예, 그 놓친 영화들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그들의 스타, 뭐 데보라 카라든, 뭐 이제 버트 레가스라든지 많은 스타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의 그 젊었을 때 모습 보면서 다시금 좀 희망도 얻으시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영화를 보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좀 불편하게 사시는 모습들이 조명되는 것보다는 좀 그렇죠. 좀 생생하고 뭔가 열정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걸 훨씬 더 대리만족이랄까요?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니까. 네. 네. 그래도 네. 뜻은 그렇게 좋아도 막상 그 영화관을 오픈한다고 그랬을 때 결단하기는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적인 부분을 좀 잠깐 얘기를 드리면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길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을 때 저도 이제 학창시절을 겪고 할 때 항상 제가 모든 결정하는 것은 기도하고 그냥 바로 결정하고 되든 안 되든 일단 기도했으면 그걸로 끝인 거고 그 길을 이번에도 이제 이것도 기도 많이 하신 거예요? 예, 결정할 때는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고 이제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해야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직진형이시군요. 예, 저는 그냥 생각하면 그 일이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지는 하지만 하기 전에는 또 생각도 좀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 일에 있어서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생각을 하는 그 시간들은 저희한테는 시간이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 제가 2009년도에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매일매일 오시던 어르신들이 지금 못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비보를 제가 겪죠. 친구분들이 그 사람 어떻게 이제 좋은 세상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 제가 느긋하게 셈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하죠. 그래, 기도원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저는 막 이제 많은 분들이 하듯이 뭐 이게 아니라 저는 무슨 무쌍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저 좀 잡아달라. 또한 이제 그런 기도를 좀 하죠.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기도의 응답 이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같이 가는 거니까 잡아주시겠지. 항상 그렇게 해왔듯이. 믿음이 그렇게 가죠. 정말 뿌리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시작하는 일이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기도도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네,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도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삶에서 어떤 믿음으로 가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렸을 때 사실 답답했던 신앙도 있었어요. 나는 신앙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들처럼 방언이 안 터지지? 그래서 방언을 하려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게 뭐한 짓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그렇게 중요한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는.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되고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개개인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시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많은 할머니들이 교회를 지키시잖아요. 아까 초반에 얘기하셨듯이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누릴 수 있게끔 이 나라를 발전시켰단 말이죠. 전쟁도 겪으셨고 이제 뭐 산업 발전에서도 주역이셨고 근데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가 개척되고 새벽 제단을 지키시고 철야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 어르신들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대의 우리들은 그러한 부분을 다 놓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을 신경 안 쓰고 교회나 이제 국가가 당장에 어떤 좀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에너지고 열정이니까 그들이 쏟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들에 대해서 조금 시각이 바뀔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기도원에 가면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울면서 얘기를 기도를 하면 할머니들 조용히 와서 얘기를 해요. 기도가 그렇게 돼? 나는 그냥 난 때로 요즘에 너무 졸아. 그러니까 그 신앙에 대해서 점점 힘이 없어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좀 교회가 같이 할머니들과 손잡아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하나의 방식이, 그러니까 방언이나 여러 가지 방식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그냥 어르신이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진정한 신앙이라는 그럼요. 것들을 좀 가르쳐드릴 필요도 있다고 봐요. 네. 대표님이 그렇게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기도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 훈련을 그렇게 잘 받으셨다면서요? 예, 어렸을 때 기억이 났는데요. 저희 그 교회에서는 저희 집사님들이 저희 자매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언니랑 저는 당시 5살, 7살, 이때 제가 5살 때였는데 그냥 광대상에 가서 기도를 하는 밥을 안 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가서 해야 되고요. 저녁에 또 기도해야 되고. 우울이 나지?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 기도할 일이 사실 상처도 없고 시련도 없는데 무슨 그게 진짜 기도죠.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가족, 엄마는 이렇게 되고 아빠는 이렇게 되고 할머니는 이렇게 되고 뭐 그런 정말 그런 기도들을 했었는데 하지만 지금도 기억하는 게 아, 내가 강대상에 머리 받고 기도했었지.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는 기도하는 것들이 옳은 것 같아서 지금도 집에서 간혹 힘들거나 결정이 되는데 기도원에 갈 시간이 미처 없을 때는 그냥 조용히 방석 깔고 기도를 하죠. 집에서 하죠. 아니, 유치원 다닐 때에도 금식 기도했다며요? 기억이 나는데 핫도그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먹고 싶어서 떨어진 핫도그도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는 지금처럼 더 잘해주진 않지만 그 당시에도 저희 유치원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간식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핫도그를 줬어요. 근데 엄마가 간식 시간 되게 한 1시간 전인가 와서 얘들 금식한다고 물 하나도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도 물 빼고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근데 또 희한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못 먹어서 화가 나서 왔는데 또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도 먹을 걸 주저리주저리. 예전에는 항상 누구네 집에 방문하면 뭘 항상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엄마는 잘 참으신데 저는 참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근데 되게 맞았어요. 한번 그런 것들을 못 지켜서.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만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회초리로 맞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제가 살면서 좀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참을성 같은 것들이 좀 길러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거꾸로 갔을 것 같아요. 기도 안 했다고 왜 말씀을 네. 아이 다시는 기도 안 한다고 네. 너무 순수하고 아름답게 계속 그 우리 믿음이 돌아가신 어르신들 생각이 자꾸만 나서 더 친하게 지내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진짜 한 분 한 분이 그냥 손님이 아니시고 한 분 한 분이 인연을 맺고 정말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신데 근데 김은지 대표님의 그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어르신들을 향한 그 마음 원래 좀 어르신들을 향해서 각별하셨나요? 각별했다라기 표현 저는 이제 어렸을 때요 방학이 되면 그냥 시골에 보내졌어요. 우리 할머니가 계시는 곳에 보내졌는데 그냥 방학하면 한 2, 3일 방학 숙제 준비물 챙기고 그냥 시골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한 달 있다가 계약하기 한 3, 4일 전에 올라오는 이제 그렇게 안 하면 혼났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 그때 보면은 좀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네. 근데 가면 또 되게 웃긴 게 시골에 가면은 다 할머니들이세요. 그러니까 그치. 이제 뭐 동광리 그렇죠. 할머니, 뭐 감나무 할머니, 배나무 할머니, 포도집 할머니 이런 식으로 그들이 주로 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할머니의 닉네임이 되는데 제가 가면 이제 젊은 아이가 또 서울에 있는 아이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거기 손주들도 시골에 있으니까 서울 뭐 깍쟁이 보러 온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오면 거기서 또 제가 또 왕노릇을 하지 나 깍쟁이야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도 은근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 할머니들이 제가 가면 그 누룽지 마탕 그다음에 뭐 감자 뭐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배나무면 배 할머니가 이제 사다 주시고 이런 것들 인절미 해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잠깐 이런 인터뷰를 좀 살짝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우리 관객 중에서는 토요일마다 제가 누룽지 마탕 먹었던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매일 싸갖고 오신 할머니가 계세요. 예, 고대 나오신 할머니인데 그 책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나 이렇게 해서 소설 썼던 사람이야 이러면서 나 여기 오는 게 너무 행복한데 누룽지 마탕 맛있었다고 그러면서 매번 올 때마다 싸다 주세요. 직접 해서. 저 눈물이 행복의 눈물이에요. 네.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딱 하나예요. 세마를 제일 말게 해달라고. 머릿속으로 제가 모든 것을 고민하지 않게 해달라고. 세마라면 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인지라 세마면은 이거는 그만두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지키는 게 더 힘듭니다. 근데 이런 어르신들의 공간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는 것들을 알릴 필요는 있겠다 해서 이제 삭발을 했고요. 이거는 분명히 맡겨진 사명도 있을 것인데 열심히 해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가다 보면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또 앞으로도 있겠지만 전 믿어요. 그게 제가 견딜 수 있는 강이고 네. 또 그 강을 건너면 또 담대해지리라.